예예.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어머님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예. 예, 어머님 연세하고 키 몸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는요 63세고요. 예. 몸무게는 59고요. 키는 예. 60요.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조금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예예. 상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예, 머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데요. 네. 예, 근래에 와가지고는 또 어지럽고요. 네. 얼마나 되셨나요, 머리 아프신지? 머리 아픈지는 36년쯤 됐어요. 지금 여기 지금 어머니 이제 36년째 머리 아프시다고 했죠? 예예. 근데 이제 어지럽기도 하시다고 했죠? 예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머리가 아프시다 보니까 이제 약을 드셨을 거고요. 예예. 신경과 약이나 이렇게 두통에 들어가는 약을 드셨겠죠? 예, 예 많이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편두통 진단, 뭐 예. 긴장성 두통. 이런 진단 받으면서 이제 두통에 관한 약을 먹게 되는데 예예. 이게 30년 동안 두통이 있었다는 것은 증상을 완화는 했었지 몰라도 치료는 안 된 거죠. 예예. 제가 오늘 앞부분 미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0년, 20년 된 두통은요. 예예.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이런저런 치료가 듣지 않을 때는 예. 머리로 올라간 통로가 막힌 겁니다. 아, 어머니? 예. 네, 그래서 좌우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두개골이 기운 거예요, 한쪽으로. 예. 머리가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머리로 올라온 통로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머리가 기울어지고, 턱이 기울어지고, 머리로 올라간 통로가 막히신 분들은 30년, 40년 동안 안 낫는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도 오늘 미니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예. 턱 관절의 균형을 잡아서 예. 턱이 머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머리를 반듯하게 이렇게 세우고요. 예. 그리고 머리 속으로 들어가는 이 대우두공을 막고 있는 게 경추 1, 2번인데 이 경추 1, 2번을 즉각 순간 교정하면서 턱 관절 균형 장치를 입안에 끼고 요렇게 치료를 하시면은요, 예. 약을 안 먹고도 두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예. 어머님, 얼굴을 앞에서 봤을 때 비대칭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예. 이제 제가 얼굴을 직접 봐야지 이제 아는데, 예. 웃을 때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예, 그런 경향은 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 예. 턱이 틀어진 분들은 웃을 때요. 한쪽으로 예. 더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 어머님도 웃을 때 거울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한쪽으로 입꼬리가 올라간 분들은 턱관절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05mm의 차이만 발생해도 턱관절 주변에는 뇌신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그 종이 한 장 차이에도 두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해 준 게 FCSD요법 턱관절 균형의학이니까 두통은 잘 치료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FCSD요법 턱관절 균형의학으로 한번 치료해 보시면 이상치 않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어머니 많이 오늘 전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